자, 배치고사 리그 이제 4강전 마지막 매치죠. 기기님과 렌지님의 경기입니다. 와, 이 두 분이 진짜 얼마만에 붙나요? 붙어보신 적은 있나요? 약간 세대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와, 진짜 2-3년 전 세대예요. 기기님은 이제 돌아오신 거고, 원래는 아이디가 귀기였지만 기기가 됐어. 왜 이렇게 아이디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렌지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진짜 진짜 항상 잘하고 있는 분이죠. 오늘 우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쿠아님이 상당히 실력자분이시긴 하지만 기기님이 중간에 너무 빠르게 리그를 접어서 조금 시간차가 난다 느끼는데 난.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두 분도 이렇게 리그에서 뵙는 거는 약간 좀 기분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자, 기기님과 렌지님의 경기입니다. 자, 렌지님 현재 픽을 하고 있고요. 서포터만 고르면 되는 순간입니다. 두 고대 화석분의 경기. 그 정도는 아니야. 화석은 유미르님이야. 내가 볼 때는 화석은 유미르님이야 진짜. 자, 픽했고요. 자, 렌지님은 마다라의 미나토. 렌지님은 마다라의 미나토입니다. 자, 기기님은 오비토의 마다라. 오비토의 마다라입니다. 자, 렌지님은 육도선이 마다라예요. 일반 마다라가 아니라. 진짜 렌지님은 꾸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기님은 이제 돌아오신 분이고요. 그만큼 이제 또 이제 많이 또 업적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네요. 또 갑자기 사라지지 말고. 자, 카운터 좋습니다. 렌지 마다라로 바꿔주고요. 기기님이 지금 그 8강전이었나요? 거기서 보여줬던 오비토 릴레이를 한번 지금 써보려고 지금 오비토를 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렌지님한테 그게 통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오비토를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쁘게 움직이다 보기에는 잡기 좋고요. 거의 지금 정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지금. 자, 안되다 보니까 마다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플랜 좋아요. 안되면 차라리 교체를 하고 뭐 상황에 따라 또 교체를 해야죠. 자, 나서나 좋고요. 자, 차크라 채워주고 렌지. 아, 카운터 들어와봐 하면서 상대도 바꿔치기 이렇게 하나 빼주는 렌지 좋고요 지금은. 자, 기기니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는 각성? 이거 너무 각성을 그냥 가기한 느낌 좀 있는데요. 아, 그러나 응징 들어가겠어요. 이거 기기님 여기서 렌지 바꿔지 무조건 빼야 돼. 아,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지금. 렌지 아니 기기 아, 이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렌지님이 입을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지금. 이거 바꿔치기 하나 차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계 바로 들어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와, 일단은 첫 번째 목숨 아사갑니다. 일단 원다운 만들어냅니다 렌지. 이제 기기님의 잘못은 뭐였냐면은 상대 바꿔치기 하나 빼게끔 한 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자신이 바꿔치기 없는데 이거 여기서 박으면 한 대 맞으면 연타 들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느껴지는데 하는 사람도 얼마나 느껴지겠어. 약간 너무 보였단 말이지. 그 공백이 딱 들어오게끔 문이 열려있는 느낌 조금 들었다고 살짝. 그 정도 문이 열려있으면 엔지니어 100%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역전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거는 기기님이 많이 처지지 않고 있어요. 빠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따라가 줘야 돼요. 운영은 지금 힘들어요 기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 렌지님 조금 더 한 수 위기 때문에. 아, 뚫렸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갈 거야 이거 지금. 자, 바꿔치기 하나로 기기님 카운터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 좀 해야 돼 지금은. 가드 클래시도 아이템 두 개 남겨두고 뭐하는 거야. 바로 써야 돼 지금은. 차크라 채워서 오일을 가든지 뭔가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드 클래시 이런 아이템 안 썼기 때문에 기기님 좀 허를 찌르는 아이템을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들고 화든 써주고요 지금. 마다라. 자, 기기
기기 바꿔치기 썼어요. 렌지는 바꿔치기 있는데 렌지가 바꿔치기 써 없는데 기기는 바꿔치기 썼단 말이죠. 자자자자자 아 기기 무너집니다. 아 결국 한 목숨으로 다운을 두 번이나 시키면서 아 완벽한 지금 격차를 보여주면서 아 렌지님이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오 그 기기님의 오비토 자체가 약간 좀 축해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분명히 잘 다루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더 들었고 아 근데 지금 오비토를 첫 번째 카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3전 2선승제에서 다음 카드를 고를 만한 게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배치고사 리그 4강전 두 번째 매치 두 번째 경기네요. 기기니가 렌지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스왑됐는데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캐릭터 픽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렌즈님도 지금 픽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라 재밌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뭐 눈이 즐거워요 아주. 지금 렌진이 투서퍼 고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자 캐릭터 픽됐고요. 자 렌진님은 나루토의 나가토 기기님은 아 육도선이 마다라의 육도선이 오비토 딱 봐도 어마무시한 조합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정의 구현하러 가는 느낌인데 이거 아까 선의 매치 아닙니까 이거? 야 저런 레이저포 좋아요. 저걸로도 진짜 그 누굽니까 노잼님이 재미 많이 봤어 저걸로. 아빠키님 상대로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죠 결승전에서. 자 기기님 바꿔치기 많이 없습니다. 아 다 없어졌어요. 막 바꿔치기 두 개 있었는데 자 이것도 뚫립니다. 또 뚫려. 자 그러나 지금 마다라가 잘 저지를 했고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기기님 지금은 너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어 지금. 사실 분명 바꿔치기 없거든요. 진짜 예전에 기기님이었으면 이거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리고 또 예전만큼 또 나루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좀 손이 굳었다는 것도 조금은 인정을 해야 돼. 정말 싫지만 조마문 네가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좋아요 기기.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드디어 타이밍 왔어요. 기기 이건 들어가야 돼. 이건 들어가야 돼. 그렇지 기폭차에 나오고 자 막아주고 만상천인. 아 지금 우리 오비도 좀 아쉽네요. 신화천정. 자 둘 다 뭐 지금은 뭐 진짜 죽자살자 가는 거예요. 저 바꿔치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많이 때리냐는 건데 자 평타 싸움에서는 오비토가 좋아요. 오비토도 좋고 뭐 마다라도 좋은데 아 밀렸어요 기기. 아 이거 힘들어요. 결국 바꿔치기 싸움에서 하나씩 제외하기 하면 렌지님이 이기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자 좋고요. 렌지님 좋아요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거 오이? 아 오이 아니구나. 그러나 귀기! 여기서 한번 더 보여줍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체력 똑같아요. 상황이 완벽히 똑같아요. 먼저 미세하지만 조금 깎았고요. 아 그러나 다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어우 렌즈님 좋습니다. 아 이건 뭐죠? 지금 약간 기기님도 당황했어요. 평타모션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약간 손 놓고 있었다 좀 당황했죠. 자 기기님 카운터 때고 좀 많이 써야 돼. 카운터 때 지금은 아 렌즈님 지금 거침없이 오고 있어요. 만약 차크라까지 있었으면 지금 바꿔치기 없어서 상대가 5위까지 연계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자 이거는 기기가 좀 가야죠. 아 근데 바꿔치기가 또 없어. 바꿔치기가 찬다 찬다 찬다. 버텨야 돼요 기기 버텨야 돼요. 아 완벽하긴 다 못 채웠지만 그래도 와 이걸 또 잡기로 또 그쵸 잡기를 또 잊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천에 죽어 공중 좋습니다 기기. 자 바꿔치기 많이 없지만 어디선가 모르는 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설의 힘 한번 나오나요? 아 전설의 최후. 지금 아 너무 어렵습니다 기기. 팀워이 아 막아낸 건 좋아요. 귀기 들어가야 됩니다 귀기. 아 예전 제가 귀기님 잘하면 맨날 귀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설을 했었거든요. 모처럼 그런 해설 한번 했는데 계속해서 좀 귀기 좀 가야겠어 지금. 자 막아 좋아요 귀기. 바꿔치기 없습니다. 버텨내고 이럴 때 한번 기습 인술 한번 써주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바꿔치기 찼어. 이제부터는 평타 공 바꿔치기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자 좋습니다 기기. 렌즈 바꿔치기 다 뺐어요 지금은 상황이. 뀨! 자 버텨냈고 무조건 가야돼. 안 맞아줘도 10번이라도 배워야돼 나루토. 지금은 무조건 지금 달라붙어야 됩니다. 좋아요. 아 렌즈가 바꿔치기 찼어요. 아 마지막에 끝나는 멘트가 거기까지 정말 적절하네요. 아 모처럼 진짜 약간 시원함이 살아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아쉽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즈님이 기기님을 꺾고 2대0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